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위란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일의 경위가 이렇고 저렇고 여차여차하다 하는 그런 경우에 많이 쓰는 말이죠. 이 말이 한자 말입니다. 어떻게 된 한자 말이고 왜 이런 말을 붙였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구위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이 있죠. 이것을 경선 또 경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적도를 이렇게 통과하는 선은 우리가 적도로 하고 위쪽은 북위 얼마다 또 남쪽은 남위 얼마다 이렇게 해서 위도라고 합니다. 위도 위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경위란 말은 경도와 위도 또는 경선과 위선 이것이 합쳐진 말이다. 가로, 세로가 이렇게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도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태양 표준 시간으로 쓰는 것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해서 쓰고 있죠. 그 기본이 되는 동경 180도까지 있고 서경이 180도까지가 있는데, 그 경선이라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이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 경도의 기준이 되는 곳이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다. 그리고 그 천문대에서도 이 본초자오선, 본초는 아주 최초란 뜻이거든요. 가장 기준이 되는 첫 번째 되는 자오선. 자오선은 이렇게 경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을 이렇게 자오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그리니치 천문대 창문에 이렇게 여기가 경도, 영도다. 그래서 본초선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현재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쪽에서 한 동쪽으로 100m인가 조금 이동된 곳이 경도, 영도가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자, 이 경이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경은 지난다는 지날경이라 되겠습니다. 뜻이 사실 많습니다. 막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지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실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 부분은 지하수경이라 하는데, 지하수경이란 것보다 사실은 이것은 배틀에 날씨를 그려 놓은 그런 모양인, 그런 모양입니다. 날씨를. 위에서 이렇게 실을 그려야 되겠죠, 배틀에. 배틀이 있으면 이렇게 실을 걸고, 그리고 시실을 이렇게 또 이렇게 걸죠. 그렇게 해서 배를 짜는 것이죠. 이 날씨를 나타내는 모양이 이 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을 가로로 걸어 놓은 모양이다. 그것이 진할경입니다. 네. C는 C줄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날줄을 얘기하고 C줄은 이제 가로로 된 선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C줄이므로 실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름가죽이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부수자를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것은 다름가죽이는 이게 발의 모양이에요. 발이 이쪽으로 향하는 발의 모양이고 또 아래에는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것은 발이 이쪽으로 향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발의 모양입니다. 발의 모양이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향하는. 그리고 어떤 공간이 있어요. 어떤 지역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결국은 이렇게 순찰을 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이제 순찰을 돈다 할때 한쪽은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 다름가죽 위에는 사실 다름가죽이란 뜻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실은 가로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실을 짤때 북이 있지 않습니까? 날실이 있는데 시실이 북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모양으로 해서 시실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이나 피륙에 날줄과 시줄, 날과 시, 그것을 경위를 합쳐서 경위라고 하죠.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경도와 위도, 또 경선과 위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이 전개되어 온 과정이란 뜻으로 의미가 좀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로, 세로, 이렇게 뭔가 교집합이 됐죠. 이렇게 얽혀있으므로 도대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뜻이 이렇게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의 경위를 알아본다. 자, 이 사건의 경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자. 차근차근 따져보자.
가로는 어떻고 세로는 어떻고 해서 이렇게 모양이 짜였다, 배가 짜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위를 알아본다 할 때는 이 이제 경위라는 그런 낱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자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많은 부분에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쓰는 경영이라든지 경제라든지 할때 쓰는 글자도 다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이 경자는 배틀에 걸린 날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날줄임으로. 그러겠죠. 줄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양이 조금 변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날줄에 줄을 걸어 놓으면 이게 팽팽하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줄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이러면 배가 제대로 안 짜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바로 그렸다. 똑바로 그렸다. 그래서 아주 곧장 바른 것을 뜻할 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걸어간다는 뜻의 척을 넣습니다. 이것은 걸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곧장이란 뜻이므로 곧장 걷는 것을 이것을 지름길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이 있다. 원이 있을 때 직경이다. 곧은 경. 곧은 지름길이 되겠죠. 직경. 원의 가, 이렇게 중심점을 지나는 선을, 직선을 직경이라고 하죠. 여기서 반만 지나는 것은 반경이라고 그러죠. 반경. 그리고 구경이란 말도 있습니다. 구경. 우리가 총이 있을 때, 총이 있을 때 또는 어떤 파이프 같은 것을 볼 때, 안쪽에 이 안에 있는 거리, 그것을 구경이라고 하죠. 구경. 네. 그리고 이제 가볍다는 뜻의 가벼울 경으로도 씁니다. 경중이다. 여기에 수레가 있는데, 곧장 간다 이거예요. 수레가 곧장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되겠죠. 직선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수레가 굉장히 무거우면 이렇게 좀 비틀비틀거리겠죠. 그래서 곧장 달릴 수 있는 수레는 가벼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가벼울 경으로도 쓰입니다. 수레를 합쳐서. 그래서 경중이다. 가볍게 본다. 경시한다. 또 가벼운 음악, 경음악. 뭐 이랬을 때 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상당히 중요한 글자다. 한자를 앞으로 공부하실 때 상당히 염두에 둬야 될 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글자가 조금 다르죠. 앞에서 우리가 본 이거 지하수 경에 앞에 삼수를 붙인 것이 이것도 경수라고 하는 중국의 강의 이름입니다. 강의 이름입니다. 경수. 그리고 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통을 뜻하는 우리 속에 있는 장기의 하나, 밥통, 위를 위라고 쓰죠. 여기에 삼수를 붙이면 또 이것은 중국의 또 강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위수라고 하는 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경수와 위수를 합친 말이 경위가 됩니다. 경위. 이것은 사이의 옳고 그름과 시비를 분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위가 발라야 된다. 도대체 사람이 살면서 경위가 똑발라야지 선과 악, 뭔가 잘못되고 틀리고 잘못되고 이런 것을 제대로 가리는 것, 옳다 그르다는 것을 바르게 이렇게 분간하는 것을 경위라고 합니다. 경위. 왜 이렇게 경위라고 하느냐 하면 중국에서 지금 말씀드린 경수라는 강은 항상 흐린다. 그리고 위수는 항상 맑아서 이렇게 구별이 분명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국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위수가 됩니다. 위수. 위수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이 경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렇게 흘러옵니다. 흘러와서 나중에 이렇게 황하로 이렇게 합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윗부분은 황토 고원지대거든요. 그래서 황하가 이렇게 황토가 많은 곳을 지나오니까 항상 노란색의 황토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이 경수도 항상 물이 흐린 거예요. 항상 물이 흐려요. 황하처럼. 근데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이쪽에 위수는 물이 맑습니다. 근데 이두 물이, 강이 여기서 만나거든요.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서 이제 황하로 들어가는데 두 물결이 만나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흘러오고 또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러오면 여기에는 흐린 물이고
아래는 맑은 물입니다. 그러면 두 곳이 만나서 바로 이렇게 다 뒤섞이진 않죠. 어느 정도까지는 맑은 물은 맑은 물대로 흐르고 흐린 물은 흐린 물대로 흐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보게 되면 맑은 부분은 아, 이것은 위수다. 이것은 경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수란 말이 여기에서 보면 아, 저것은 흐리고 이것은 맑다. 저것은 경수고 이것은 위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옳다, 그르다, 맞다, 선악이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위가 바르다, 맞다, 옳다, 이런 것을 가리는 말로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경수는 항상 흐리고 위수는 항상 맑아서 구별이 분명한 데서 시시비비를 제대로 분간해야 된다, 할수 있다. 그때 쓰는 말이 경위란 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경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